안녕하세요. 예수 믿는 선교계의 안현 목사입니다. 넷플릭스 다큐 중에 나는 친이다라는 게 있죠. 이게 뭐 사회적으로 일파만파 번져나가면서 공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요, 한 면에서는 참 잘 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 사이비 집단 속아내야 되니까. 정무용수 같은 인간 감옥에 가둬놔야죠. 그래야 더 이상 피해자가 안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됐다. 또 한 면에서 보면은 이게 교회가 덤탱이로 욕을 얻어먹을 가능성이 있겠다. 전도의 길이 막히겠다. 신앙생활 자체가 평가절하를 당하게 생겼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속상한 측면이 있어요.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교회하고 사이비 집단하고 구분을 잘 못해요. 교회하고 이단 집단하고 분별을 잘 못해요. 예전에 신천지 때문에 일파만파 문제가 퍼져나갈 때도요, 근데 기독교가 덤탱이로 같이 욕을 얻어먹었거든요. 언론들이 사실 정직하지 못한 측면이 많아요. 언론에서 이단이라고 규정된 단체하고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 이것을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막 뒤섞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참 양심이 없는 행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아무튼 이 정명석 씨 엽기적이죠. 성폭행, 뭐 상상을 초월할 만큼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 이은자, 뭐 정조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인가요? 그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얘기를 해요? 선생님 곁에, 정명석 씨를 선생이라고 부르잖아요. 선생님 옆에 3m 내로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다. 그렇게 만류했다. 막 울먹이면서. 근데 요 여자도 굉장히 나쁜 여자라고 피해자들이 증언했잖아요. 정명석에게 여자를 갖다 바쳤던 여자가 바로 이 정조은. 이 여자니까. 목사라는 타이틀 붙이면 안 돼요. 이단 사이비니까. 근데 자기들 집단에서는 정조은 목사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끄집어 내고 있죠. 그러니까. 정명석, 이것도 아주 악한 인간이지만은요, 그 밑에서 부귀영화 누리면서 담을 다 빨아먹는, 그리고 여자를 희생자로 만든, 이런 이인자 같은 인간도 굉장히 악한 거예요. 너무너무 끔찍한 겁니다. 기독일보 기사에 충격적인 기사가 하나 올라갔더라고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폭행 나간 여신도, 의사대 여신도 낙태수술. 무슨 말이냐면요, 여대생, 의대생이 정명석에게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럼 정신 차리고 나와야 되잖아요. 고소, 고발 조치를 내야 되잖아요. 정명석을 세고랑 차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여자가 산부인과 의사가 됐어요. 산부인과 의사가 돼서 정명석에게 성폭행 당해서 임신한 여자들 낙태수술을 해줬다. 그런 요지의 얘기입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보험성계 JMS 교주 정명석 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JMS 여신도 의대생이 이후 산부인과 의사가 돼 정명석과의 성관계로 임신한 JMS 여신도들에 대한 낙태시술을 시행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JMS 피해자 모임 엑소도서 전 대표 김도용 교수는 23일 CPBC 라디오 김혜영의 뉴스 공감에 출연해 80년대 초반 정명석이 여자 의대생을 성폭행했다. 이 여자분은 산부인과 전문의가 됐고 정명석 성관계가 워낙 문란하다 보니까 그 산부인과 의사 병원으로 여성들이 자주 갔었다고 했다. 이어 미니스커트 입고 키 170cm가 넘는 여자들이 수시로 산부인과에 오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주변 보기에 창피해서 아예 월명동에 초음파 기계를 갖다 놓고 그 의사가 정기적으로 월명동에서 여신도들 성병이나 그런 걸 진료를 해줬고 라며 임신한 여성들이 있으면 자기 병원으로 와서 낙태를 시켜줬다고 했다. 월명동은 정명석 씨가 만든 그 건물, JMS 광신도들에게는 이제 성지로 여겨지는 그곳을 말하는 거죠. 김 교수는 그분이 그런 행동을 하시다가 2000년대 초만 정명석이 한국에 돌아와서 신도들 앞에서 성범죄를 부인하는 걸 보고 산부인과 여성분이 이건 도저히 아니다 싶어서 저게 사람인가라며 그분 편대로 마귀다. 점점점 산부인과 여의사는 탈퇴를 하셨고 지금은 혼자서 병원을 하시는 것으로 들었다고 했다. 탈퇴 잘했죠. 그런데 아쉬운 게 있어요. 그냥 탈퇴를 하면 안 돼요. 본인도 회개해야죠. 본인도 사과해야죠. 본인이 성병 검사해줬잖아요. 본인이 임신한 여자들 낙태수술 해줬잖아요. 끔찍하고 흉악한 범죄를 덮어주는데 일조를 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을 참회를 해야죠. 그냥 탈퇴하고 끝나면은 안 되는 거죠. 요 기독일보 기사 내용에 보니까는요, 사실 엽기적인, 진짜 엽기적인 내용들이 많은데, 방송사가 징계를 받을까봐 그 얘기 다 못한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마저 좀 읽을게요.
제린지는 책에서 범죄 종합세트라는 표현을 쓰셨다. 성범죄로 많이 알고 있긴 합니다만 다큐를 통해 다 전달되지 못했던 범죄 어떤 거 더 얘기하고 싶은가라고 보자 김도용 교수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다가는 이 방송국이 징계를 받지 않을까? 워낙 엽기적이어서 라고 했다. 김 교수는 짐승도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최근 듣기로는 엽기적인 피해자 사례를 모 언론사가 확보한 걸로 알고 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경지를 넘어선다는 것이라며 저는 정명석의 범죄 행각을 보고 제 귀를 씻고 싶었다. 귀를 씻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라고 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받아들이고 설득시키려는 사람이 있으니 자기 딸이 성폭행 피해를 입어도 설득시키려 하고 심지어는 감사하다는 말까지 하니까 라며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 못한 거죠. 사이비 2단 집단에 가스라이팅 되면은 이렇게 비정상적인 행태가 가능한 거예요. 뭐 정광훈 집단도 똑같잖아요. 가스라이팅 되다 보니까 아멘을 해선 안 될 것에도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 나랑 자리 바꾸자고 하나님 선변해라고 이런 거에도 하여튼 2단 사이비는요 사회 악입니다. 속아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에서 싸우는 김도용 교수 같은 분들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해코지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도 걱정이 됩니다. 전광훈 씨하고 싸우는 이동욱 회장 같은 분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길이 열리는 거예요. 감사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알려주시고 함께 싸워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전진하며 승리합시다. 할렐루야.